촛불혁명은 법치부정. 문재인 정권이 탄핵 전국에 촛불 시위를 촛불혁명으로 미화하면서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겠다. 고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의 지대,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7년 5월 총리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겨울부터 봄까지 6개월에 걸쳐 연이은 1700만 명이 동참한 촛불혁명의 산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드는 국정과제의 군들입니다. 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에는 촛불혁명이라는 민주주의 혁명이 있었고 제가 그 힘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혁명을 강조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부정이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다.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비판했다. 헌법에 의해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촛불에 의해 당선됐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크게 잘못됐어요. 혁명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촛불 정신으로 통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특히 외국에 가서 촛불 운운하는 것은 정통성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봐요.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마치 반체제적인 지도자 같잖아요. 당당하게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란 얘기를 왜 못합니까? 촛불을 강조하는 건 대한민국 법질서를 해치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져오는 일입니다.